자, 14장을 보세요. 재활 불환 무위요 환 소이 립하며 불환 맡기지요 구위 가지 아니라. 공자님 말씀에 불환 무위, 위자는 지위지, 지위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환 소이 립하며 소이 립설수 있게 되는 이유,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자기 자격이지요. 소이립이니까 설수 있게 되는 그 원인, 그것을 걱정하며. 실력이 있어야 거기 나갈 거 아니야, 결국에는. 그치? 불환 막기지요. 이 막자는 최상급을 했으니까,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. 구위 가지 아니라 알려질 수 있는 것을 구할 뿐이니라. 내가 아무런 실력이 없거나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거 아니야. 나의 실체가 있어야지. 그거 내 실체를 채울 쪽으로 먼저 걱정을 해야 된다. 그런 말이죠. 소이립이라는 것은 위 소이 입 기위자라 이르되 그 지위에 설수 있게 되는 그 요인 그것을 말한다. 소이는 뭐뭐 하는 근원적인 이유, 근원적인 원인 그런 거니까. 가지는 위 가이 견지지실이라. 가지라는 것은 견지지실 보고 알수 있게 되는 실체를 말한다. 남들이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실력 있다든지 그 사람 잘생겼다든지 뭐 그런 거리가 있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? 우선 내 자신을 연마하고 닦아서 그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지. 그렇게 되면 남들이 알아줄 거다 이거지.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유학에서의 그 핵심 내용은 남이 알아주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. 자기가 정말로 실력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은 막지 않지만 알려지기 위해서 뭐뭐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. 그 자체가 바로 위기지약이라고.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학문이지 남을 위해서 하는 체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. 정자왈 군자는 구기 제기자이의라. 그 말이 바로 정자가 한 말이지요. 정자가 말하기를, 군자는 그 자기에게 있는 것을 구할 따름이니라. 자기에게 있다는 건 뭐죠? 자기 마음속, 자기 성품, 자기 성정에 있는 것을 갈고 닦을 따름이다. 그런 뜻이에요. 한번 읽어볼까? 재활 불환 무위요 환 소이립하며 불환 맡기지요 구위 가지 아니라. 소이립은 위 소이포 기위자라. 가지는 위 가이 견지지시리라. 정자왈 군자는 구기 제기자이의라.